Times. 네, 텔레캐스터는 역시 이 브론즈 색깔이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카이어가 네. 색깔을 잘 칠하죠.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어쩜 이렇게 잘 익었어요. 네, 뭐 여기나 여기나 색깔이 다 똑같이 느껴져요. 네, 단색으로 느껴지죠. 아, 그렇습니다. 다 넥색이에요. 넥색이에요. 넥색. 네. 자 이렇게 아, 오늘 넥색. 네. 넥색. 네. 클래식 5 50 텔레캐스터 2021 클래식 5의 뉴 라인업 이렇게 오늘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했던 50이 언제였는지 찾아봤더니 2017년이더라고요. 2017년. 그럼 4년 전이네요. 2017년 그렇죠. 4년 전이죠. 2017년 3월에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은 8.0, 저는 8.5. 이제 그 똑딱이에서 10점 만점에 0.5점 그걸로 네. 체계가 바뀌었을 네. 때요. 여러분들을 위한 텔레캐스터입니다. 서두르세요. 저는 뭐 블라인드 테스트 실패하셨다면 지금 구입하셔야 합니다. 아, 뭐 그때 이렇게 블라인드도 해서. 했나 봐요. 네, 해서 그때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썼던 그 스콰이어의 텔레들을 보면은 클래식 5는 70들을 위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맞다. 네, 네. 70들을 많이 했었는데 2019년도에 한번 몰아 가지고 70들을 다 했었어요. 했죠. 네. 이때 70들 보통 평가가 9.0, 8.5에서 9.5 정도까지 아. 얼추 9점 언저리에 그런 점수들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60이나 50이나 이런 텔레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안 하고 꽤 오래됐었죠. 저희가 한 지가. 오. 네, 그래서 오늘 4년 만에 50 텔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진짜. 아, 이게 또 막 자꾸 연장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참 미치겠네요. 그렇죠. 뭐 끝이 안 보이는 어떤 네, 개미쪽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이. 그러니까 그때 참 놀러 다니던 거 생각하면 정말 재밌었는데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그때 소중한 걸 몰랐죠. 몰랐죠. 네 그렇죠. 그냥 뭐 끝나자마자 야 나 심심한데 그냥 소주 한잔 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가시죠 막 이랬는데 그렇죠. 그냥 뭐 끝나고 노는 것도 그렇고 네. 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고 네 뭐 저희 뭐 우리 지도에다가 뭐 던져갖고 찍으면 그냥 갔대면요. 네. 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우리 최피님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또, 회식하고 네. 막 10명씩 막 네, 걱정 없이 막 이렇게 지냈던 때가 참 그립습니다. 자, 클래식 5 50 텔레캐스터 그리움을 달래며 리뷰를 해볼게요. 네. 61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cm. 근데 이게 무게가 좀 무거워요. 그게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습니다. 네. 3.92kg. 두께는 43+2mm. 피카도 두껍고요. 12프레트 뚫레 75mm. 의외로 넥은 별로. 넥은, 네. 넥은 또 심플한 가는 정도의 넥입니다. 바디는 파인 바디 사용이 되어 있네요. 지난 오.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이제 60 텔레는 이제 나토 바디였죠. 60 스트레이트였죠. 네. 50 텔레는 지금 파인 바디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본너 42mm 너트 너비. 통넥이네. 지판이 네 통이네요. 통. 요 가격에 이제 통넥 옵션까지. 야, 네. 잘 만들었다. 지판 확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네로우 톨 프렛, 픽업은 팬더 디자인의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두 개,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네, 크롬 배럴 세들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 갖고 줄이 움직이진 않겠네요. 그렇군요. 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트윈 리버브고요. 네. 잘. 좋습니다.
네, 그, 뭐가 좀 없는 맛이 네, 있죠. 좀, 네.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이탈레 맛. 예. 네. 레드락이고요. 마샬게임도 살짝 좋다. 네, 뭐 진짜 뭐 좋네요. 되게 뭐랄까 울렁증도 없고, 네, 그 진짜 정말 잘 만든 네. 텔레라는 생각이 네. 들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럴까요? 얌전하네요. 좋아요. 텔레치고는. 네, 이게 그 뭐 깔끔하게 진짜 정리정돈이 되게 잘 돼 있고요. 톤 자체가 그 우리가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 뭐 네 톤도 내 톤도 아닌 뭐 텔레톤이다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뭐 실제로 빈티지 텔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약간 그 털럭털럭거리고 뭔가 네. 없는 사운드를 굉장히 잘 재현을 해서 역시나 하이엔드인 척을 잘한다. 네. 물론 이제 텔레와 하이엔드라는 말이 지독히도 안 어울리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네, 하이엔드 텔레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되게 말이죠. 모순적이죠. 네, 되게 모순적인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어떤 뭔가 텔레의 정체성을 되게 잘 구현해 내지 않았나. 역시 클래식 바이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어, 좋대요. 좋네요. 네. 무게 빼고 다 좋다 진짜. 네, 무게 빼고 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공텔레 같이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핫브레이커 드리겠습니다. 핫브레이커. 네. 알겠습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진짜 텔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넥색의 진짜 텔레. 네. 자, 이 스쿼드 이거. 자,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8, 네.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3점이고요. 저는 거의 똑같아요. 사운드 25, 25, 가성비 18,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72점. 평균은 72.5 나왔습니다. 오. 자, 지금 보면은 편의성만 1점 차이 나고 나머지는 네. 다 똑같게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뭐 텔레들 아니 텔레 말고 스트렛 네. 60 스트렛의 경우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사운드가 네. 1점씩 차이가 났단 말이죠. 네. 그게 저는 26점을 드렸었고 네. 선생님은 25. 네, 25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50 할 때는 사운드가 선생님 24, 저는 25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50 텔레에서는 25, 25로 둘이 점수가 같아졌습니다. 편의성에서만 이제 스트랫에서 텔레로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픽업 셀렉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편의성이 하나 깎이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서 어떤 그런 착용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1점을 더 내렸습니다. 72.5. 이번에는 뭐 그래도 전부 다 고득점들을 받아가네요. 지난 시간에 75, 이번 시간에 72.5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하이브리드입니다. 아~ 하이브리드 2. 하이브리드 1에는 그냥 그 1펜에다가 미펜 픽업 끼운 거잖아요. 끼운 근데 하이브리드 2는 아예 이제 팬더 USA의 그 엔지니어들과 협업을 해서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라는 픽업을 새로 만들었어요. 어허. 그게 장착된 하이브리드 2. 네,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